05, 이차함수 y는 a, x는 마이너스 p 제곱의 그래프. 자, 가로 1,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요게 중요하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x축.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p가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 y축 평행이동 하면은 플러스 q를 했지. 여기는 마이너스 p 들어가. 마이너스 p. 아, 중요하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 꼭 시험에 잡히는 p,0.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거는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외우면 안 되고,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가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거야.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x축 평행이동이야, x축. x축 평행이동.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p만큼 간다고, p만큼. 그러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대로. x는 p만큼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그래서 식은 뭐가 돼? a,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 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꼭지점 여기 되지? 꼭지점. 꼭지점에 뭐가 되냐? p,0이 돼. p,0.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요거 되지, 요거.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돼. x는 p. 야, 굉장히 중요하다.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니까, 꼭지점. 0,0에서 p,0으로 바뀌고, 축의 방정식도 x는 p가 돼. 4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 아래 대응표를 완성하고 두 이차함수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y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표를 먼저 완성해야겠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란 얘기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이잖아. 그 0, 0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네. 1.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5일 때 1, 마이너스 5일 때 1,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 0, 마이너스 4일 때 0,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1, 요점 지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겠네. 이렇게 뭐 이차함수 포물선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은 4, 4. 그러면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1이 되네. 1이 되고, 그 다음에 5, 5다. 5 집어넣으면 0이 되네. 5 빼기 5의 제곱이니.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지, 1. 그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4일 때 1, 4일 때 1, 그 다음에 5일 때 0, 6일 때 1. 그럼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대충.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가 된다, 이렇게. 2차함수 그래프 그린 거다. 그다음에 가로 2번. 다음 2차함수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x 값의 범위 구하라. 아, 그건 중요 문제다. 그러면 1번. y는 x 플러스 4의 제곱. 야,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부분은 2차함수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했지.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거 봐봐. 그럼 꼭점 기준은 어떻게 돼, 요거는?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오른쪽 위로. 요거는 내려오고 있지. 그니까, 여기가 증가야, 증가. 여기가. 증가. 위로 올라오잖아, 증가. 얘가 증가 부분이고, 여기 감소 부분이다, 감소. 오른쪽 위로. 따라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 부분, 어디냐?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 이쪽이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부분이야. 근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4인 곳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2번. y는 x-5. 이것도 증가할 때 증.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꼭지점을, 그러니까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을 기준으로 달라져. 이쪽 보면은 오른쪽, 왼쪽 다,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고 있지. 증가 부분이야, 증가 부분. 왼쪽은 내려오고 있지. 감소 부분이다, 감소 부분. 아, 중요해. 그래서 증가 부분은 어디가 되냐? 증가 부분은 여기 5잖아, 5. 5보다 큰 부분이지. 5보다. 그래서 x가 5보다 큰 부분일 때 증가다. 아, 중요해.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된다. 다음 문제 보자. 42번. 다음 대응표를 완성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 특히 이제 2차함수 그래프에 강해야 되는데, 그래프.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5를 집어, 마이너스 5 집으면 0이잖아, 0.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면은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이 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일 때 0. 요 점. x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 요 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네. 밑에. 밑에 그래프 보자. 밑에 그래프. 밑에 그래프는 이제 x가 2일 때. 그럼 x가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니까 0이네. 0. 4 집어넣으면 4 빼기 3 하면 1.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 요점. 3, 0, 요점. 4, 마이너스 1, 요점. 그러니까 3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프는 그렸고, 그래프. 43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그럼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이해해야 돼, 그래프. 그거 엉성하게 그 공식 암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래프. 가로 1번.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7의 제곱.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평행이동했어. 뭐를?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네. 어디 쪽? x축이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거 플러스 7이지. 그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는. 그럼 이거를,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라고. 꼭점의 좌표는 0,0. 그러니까 0,0이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요거를 어떻게? 아, 중요하네. x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x축.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아,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꼭점이 뭐가 돼? 꼭점. 꼭지점은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야.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축은 이게 되는 거지? 축. 축. 이게 축이 돼. 축. 대칭축. 아, 축자가 이상하다.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7. 아,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로 2번. y는 마이너스 x-3의 제곱. 그 요것도 아 이것도 평행이동했지 뭐를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지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그리면은 대충 그리면 되지 대충 y는 마이너스 x 제곱 이건 이제 저기 x 제곱 앞에 마이너스잖아 그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꼭지점은
꼭점이 좌표는 0,0.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지, 이거. 요거라고.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2 x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지. 아, 그러면은 이제 나왔다. 꼭점이 얼마가 돼? 꼭점 3,0이 되는 거지. 3,0 축의 방정, 축은 요게 되는 거지. 축은 요게 되지. x는 3,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 되는 거야. 아, 중요하다 이거. 이거 이렇게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44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가로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여라. 아, 중요 문제다. 중요 문제. 자, 이런 거는 그래프로 해야 된다. 그래프. 자, 그러면은 이제 43번 보면은, 44번 보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한 건데, 먼저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자. 처음에 이제 평행이동한 그래프식.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냐? y는 2분의 1을 앞에 쓰고 x 플러스 1의 제곱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 그럼 이제 이게 그래프의 식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좌표 평면. 자, 그럼 요거는 뭐를 평행이동 시켰냐? 요거. 요걸 평행이동 시켰지? 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양수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했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야, 그러면 꼭점이 뭐가 돼? 꼭점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 그다음 축의 방정식은 대칭축. 축은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요거죠, 요거. 대칭축.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아, 중요하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 그래프의 식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꼭점의, 이거는 꼭점의 좌표, 마이너스 1,0,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가로 2번. 이것도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그러면 그래프 식이 뭐가 되냐? y는 2,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지?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야. 아, 요거. 그 다음에는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이거 그래프에 숙달되면은 나중에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지. 그러면 이거는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잖아, 요 그래프. 그요 그래프는 2잖아, 양수잖아, 양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 좌표가 0,0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지, 이거. 요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거지. 이 되는 거지, 이거. 야, 그럼 이게 꼭점이잖아, 꼭지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꼭지점의 좌표. 2,0. 2,0. 그럼 축의 방정식은 축은 이게 되는 게 대칭축. 대칭축.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지나는 거잖아. 꼭점 지나는 거. 그 대칭축.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 x는 2. 아, 되게 중요한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굉장히. 이해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